자보자. It has been suggested that. 아이고, 시사되어 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뭐가? 여기가 진주어겠네. Organic methods defined as those in which only natural products can be used as inputs. 자, 무슨 말이에요? 오르가닉한 방법들 있죠? 이게 뭐라고 정의되는 거야? as 뭘로써 정의되는 거냐면 those 어떤 것들인데 그 어떤 것들 안에 얘들아 in which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받아주는 게 methods라서 그렇죠. 그러한 메소드 안에서 오직 내추럴한 프로덕트만이 사용될 수 있는 거지. as input 내용물로써. 자, 이 오르가닉한 메소드가 would be less damaging, 덜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거지. 어디에? to the biosphere. 그거. 생물 구에다가, 생물적인 이런 구에다가. 뭘까? biosphere, 뭐, 지구 정도로 봐도 될까요? Large scale adoption of organic farming methods. However, 먼저 나오는 얘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러나, 큰 규모의 적용이죠. 큰 규모의 그거. Adoption, 원래 차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오르가닉한 farming methods를 되게 큰 규모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would reduce yields,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는 production costs가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면 유기농이 비싸지. 알아? 유기농이 비싸요. 그, 100% 유기농 이런 거 사면은 거의 돈두배 정도는 줘야 돼. For many major crops, 많은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 Inorganic nitrogen supplies. 자, 비유기적인 질소 공급은 are essential. 필수적이래. 뭐 하는데? Maintaining. 유지하는데. Moderate. 온건함을 유지하는데. 어디에 대해서요? High levels of productivity. 높은 수준의 생산성에 이렇게 온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질소 비료를 쓰는 것이 좀 필수적일 수 있다는 거지. For many of the non-leguminous crop species. Leguminous 혹시 밑에 뜻 나옵니까? 머리 털라고 처음 봅니다. 뭡니까? 이거 leguminous. 아, 콩과 식물이에요. 잠깐만. 많은 비콩과 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아, 잠깐만 밖에 있어? Because 왜냐면 organic supplies of nitrogenous materials often are either limited or more expensive than inorganic nitrogen fertilizers. 왜 그렇다는 거야? 이게 inorganic nitrogen supplies가 왜 필수적이야? 왜? 왜냐면 이 질소 물질들의 오르가닉한 공급이 종종 제한되거나 아니면 더 비싸다는 거지. 뭐보다? 인오르가닉한 질소 비료보다. 게다가 이점이 있네. 이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볼게요. 이점이 있네요. To the expensive use of either manure or legumes as green manure crops. 3번 조금 혼란스러운데, 게다가 이점이 있대. 광범위한 사용의 이점이. 뭐를? 머뉴얼이나 리줌을 사용하는데, 머뉴얼이나 또는 리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데는 이점이 있대. 뭘로써? 그린 머뉴얼 크롭스로. 머뉴얼도 뭔지 모르겠어요. 밑에 뭐라고 나와요? 거름? In many cases, 자, 이점이 있는지 아닌지는 밑에 줄을 읽어봐야 되겠다. 자, 많은 케이스들에서요, weed control, 우리 잡초 통제를 좀 해줘야 되잖아. 내가 이만큼을 내가 다 나는 그내 식물을 키우고 싶은데 잡초가 듬성듬성 나게 되면은 잡초가 이 영양분을 다 빨아가 버려. 알겠지? 그리고 weed control이 can be very difficult,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많은 수동의 노동을, 손으로 하는 노동을. 만약에 chemicals가 cannot be used, 사용될 수가 없다면. 그리고 fewer people are willing to do this work. 그리고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기꺼이 이 일을 하려고 할 거야. As societies become wealthier, 사회가 부유해질수록. 4번도 맞겠네요. 그죠? 요즘에 농촌 일 기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돈 받고 외함 하잖아. 그 다음에. Some methods used in organic farming, however, 그러나 organic farming에 사용되는 어떤 방법들은요, 어떤 것과 같은 such as the sensible use of crop rotation. Crop rotation 이거 이모작 이런 거 알아요?
돌려짓는 거 얘들아? 한 번은 고구마 농사하고 한 번은 쌀 농사하고 이런 식으로 논농사 쪽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어야 되거든. 계속 그 같은 작물만 지으면 땅이 황폐해진대. 그러한 분별 있는 사용의 crop rotation과 특수한 combination, 어떠한 조합 of cropping, 그 작물과 and livestock enterprises, 이러한 가축 기업의 이러한 특수적인 조합이 can make,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contributions, 기여를. 어디에다가 contribution이 맞는 거 보니까 이거 답이 3번이겠네요. 어디에다가 sustainability of rural ecosystem. 이 시골의 에코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단점이 되겠네. 여기 앞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런가 보다. 제한되거나 더 비싸다. 게다가 단점이 있다. 라는 말이 돼야 되겠네. 게다가가 붙어 있으니까. 됐겠죠? 얘들아 4번까지 한 번에 하고 우리 그거 문제 풀어도 되겠지. 왜냐면 이거 녹화해놓고 네 방금 나갔다 올게. 자, people have always needed to eat. 사람들은 항상 필요해 왔어. 먹을 필요가 있어 왔어. 5분만 더 기다려자. 그리고 they always will.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럴 거지. 먹을 필요가 있을 거잖아요. Rising emphasis on self-expression values does not put an end to material desires. 자, 상승하는, 증가하는 강조, 자기를 표현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그 강조가 되고 있잖아. 그런 것이 does not put an end. 이러한 물질적인 바램, 물질적인 바램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prevailing economic orientations, 이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지향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being PP 되고 있네.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지. reshaped 되고 있다는 거지. People who work in the knowledge sector까지가 주어네. 자, 이런 지식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continue to seek, 계속해서 찾는데 high salaries, 높은 연봉을요. 하지만 they place equal, 그들은 둔다라는 거야. 같거나 또는 더 큰 강조를 어디다가 둔다? On doing stimulating work, 좀 자극적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being able to follow,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어디에 그들 자신만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갈 수 있는데 그 갖거나 더 큰 값어치, 더 큰 가치를 준다는 거지. 자극적인 일이 뭘까? 나한테 조금 동기가 부여되는 일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내가 딱 내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 그런데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거지. Consumption is becoming progressively less determined. 소비가 점진적으로 덜 원래 determine 결정하다 아니니? 덜 결정적이어지고 있다. By the need,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 For sustenance and the practical use of goods consumed. Sustenance 때 뭐라고 나옵니까? 이거 sustain이 유지인데 혹시 sustenance 지속 가능성입니까? Maintenance 같은 거 아니야? 그죠? 지속 유지지. 메인티넌스 같은 거. 서스테인이 유지하다거든. 뭐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자, 굿즈는 굿즈지. 근데 어떤 굿즈? 소비되는 굿즈의 실용적인 사용과 그런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소비는 점점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MZ들 좋아하는 거 뭐야? 가성비 좋아하잖아요. 그지? 그리고 적은 돈 들여서 오래 쓸 수 있는 거. 당근이 주가가 왜 그렇게 올랐겠어? 그지? People still eat. 사람들은 근데 여전히 먹지. 하지만 음식의 가치의 자라나는 그런 구성요소는 여겨진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그것의 어떤 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 봐. 음식 가치에 자라나는 이런 구성요소는.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적인 지향은 조금 바뀌어가고 있지만 음식은 어떻다? 가 다음 내용에 나오겠네요. People pay a premium. 사람들은 프리미엄 값을 내려고 한대.
뭐 하려고? To eat exotic cuisines. 좀 이국적인 요리를 먹기 위해서는. 어떤 이국적인 요리냐면 that provide, 제공하는 an interesting experience, 흥미로운 경험을 또는 어떤 거 that symbolize, 상징할 수 있는 a distinctive lifestyle, 좀 뚜렷한 lifestyle을 좀 상징해줄 수 있는 그런 이국적인 cuisine을 먹기 위해서는 그냥 프리미엄에 돈을 내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비물질적인도 좋고 영양적인은 아니고 이코노믹도 아닌 것 같고 퀀티티는 양이잖아. 2번 같은데 일단 계속 볼게요. The publics of post-industrial societies 자, put emphasis on 아니면 place emphasis on인데 강조를 한다는 거지. 거기에 비중을 둔다라는 말이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이니까 후기 산업이죠. 후기 산업 사회의 대중들은 점점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냐면은 조금 정치적인 소비에. 뭐와 같은? Boycotting goods whose production violates ecological or ethical standards. 아니네. 보이코팅 굿즈네. 얘들아 보이콧이 뭐 안 하는 건가 알자. 불매운동. 굿즈를 불매운동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소비를 한다는 거야. 근데 어떤 굿즈야? 그것의 생산이 위반하는 거. 생물학적인 또는 윤리적인 기준을 이렇게 위반하는 거. Consumption은 less and less. 비교급엔 비교급이죠. 점점 더 덜 matter of sustenance. 그러한 유지, 지속 가능성의 matter은 점점 더 아니어지고 있고 점점 더 뭐해지고 있다. More and more a question 이라는 거죠. 뭐의 question이냐면 lifestyle 그리고 choice의 선택이라는 거죠. qualitative라고 하면은 질적인데 quantitative 하면 양적인 영양분적인 안 되고 경제적인 안 되고 invariably 얘들아 이것도 다양한인 거 알아요? 알죠? variable, invariable 이거 앞에 in부터도 다양한입니다. 얘가 좀 특이해요. 여튼 그래서 비물질적인 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네. 그러면 요거 3번, 4번 해당하는 거. 얘들아 문제 다 풀면 된다.